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요즘 이 차량 정말 인기 많아졌죠. 그만큼 금액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정말 꿈에 그리던 드림카에서 이제 현실적인 드림카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 픽을 받는 차량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쿠페형 SUV의 원조격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BMW의 X6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저렴한 금액, 네, 이 금액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3,090만원입니다. 이 차량 이제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4년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7,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X6 30D X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3,000만원 초반대로 현실적인 드림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안정과 또 스타일리시한 멋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자들의 드림카로 손색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BMW X6 하면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일단 압도하는 차량이죠. 딱 봤을 때 SUV면서도 정말 스타일리시한 모습, 가족을 위한 그런 큼지막한 실내 공간과 함께 정말 나만의 스타일리시한 멋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X6 차량이고요. 라이트도 지금 백화현상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거기에 지금 어댑티브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컨디션, 광량, 정말 디자인까지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부의 전방 감지 센서뿐만 아니고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실 건데요. 측면에도 정말 멋진 디자인의 휠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커팅 휠로 지금 디자인도 깔끔하고 주차 기수도 거의 없는 모습에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약 한 60% 이상 지금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든든한 배치 중에 하나죠. X드라이브 4륜 구동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X6는 바로 또 딱 요 부분부터 X6예요. 일단 뒤로 보셨을 때 쿠페형 디자인으로 좀 날렵한 디자인에 확실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잘 달릴 것 같은 정말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남성미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남성분들의 정말 워너비인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큰 스크래치 없이 전체로 깔끔하고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5,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한껏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뒤에 트렁크, 확실히 쿠페형 디자인이면서도 이 SUV의 실용성까지 그대로 살려놓은 차량이고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정말 호불호 안 갈릴 만한 최강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은 전동 트렁크로 정말 멋지게 잘 열리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충분하게, 거기에 6대4 폴딩도 가능하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 하나로 또 부드럽게 잘 닫히는 그런 전동 트렁크 컨디션도 볼 수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검은색 차량 관리하기 어려운데 지금 문콕 스크래치도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보셨는데요. 실내 컨디션도 지금 최고예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도 컨디션 지금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엔진 컨디션까지도 말도 안 되는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디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요. 저희 남자의 마음을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실내 컨디션과 함께 옵션들 살펴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쪽으로 보시면 하만 카톤 스피커까지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절하게 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실내에서 세련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넘어오면 위에는 또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선루프도 당연히 네, 원터치로 충분하게 개방이 되고요. 정말 뭔가 열었을 때 오픈에어를 느끼기 좋은 충분한 크기의 선루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뒤에 끝까지 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감, 그리고 개방감까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함께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 거기 하이패스 기계까지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내려오시면 중앙에는 또 이렇게 플로팅의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으로도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기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정말 선명한 화질로 핸들하고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조수석 문 열어서 이쪽은 안 나오는데 360도로 해서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체 크기가 크다고 해서 주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편리한 옵션들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죠. 지금 운전석 조수석 다른 온도 다른 세기로 조절할 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 시트 3단으로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CD 플레이어 기능과 그리고 퀵 메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기어노브, 왼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뷰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아이드라이브 조거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로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모드 버튼들, 볼륨 버튼들,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로 보시면은 또 큼지막한 패들 시프트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으로 보시면은 BMW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죠.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대에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 X6 차량, 이제 앞자리 봤으니까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도 이 정도 충분해요. 무릎 공간, 거기에 쿠페형 SUV라 해도 이 위에 쪽을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저 등치, 제 등치의 사람이 앉아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여행 가실 때 편안한 그런 시트 포지션과 함께 실내 공간도 정말 넉넉합니다. 거기에 지금 실내도 시트 컨디션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 보시면은 선쉐이드까지 네, 모든 옵션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을 위한 정말 편리한 SUV면서도 스타일리시함까지 포기할 수 없는 저희 가장을 위한 드림카 이 X6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앞으로 나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말 관리 상태도 좋은데 내구성까지도 뛰어난 차량들이고요. 정말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만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컨디션 일단 최강이고요. 정말 6기통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드럽고 정숙함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력은 말할 필요 없이 완벽한 출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이 차량 지금 라이트 들어왔을 때 또 라이트 광량 디자인도 너무나도 완벽하죠.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4년에 등판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7천 킬로 주행했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 X6 X드라이브 30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거든요. 이 차량이 저희 요청할 때 판매 금액은 3,090만 원입니다. 동급 중 가장 저렴하고요. 컨디션 지금 최강이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선택이 될 만한 이 XC 차량.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